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라 조금 쑥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네요. 지난 8년은 제게 보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 하지만 이제 어엿한 성인인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게다가 저는 인간계를 구한 용사의 딸이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구하신 이 세상을 한층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제 모습 꼭 지켜봐주세요. 성인이 된 아가씨는 언제나 엠브리오 밖의 세상을 동경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의 열망은 점점 강해졌고 아가씨의 시선은 언제나 창밖을 더 나아가 하늘과 바다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큐브, 지도 밖에는 뭐가 있을까? 세상이 거기서 끝나는 걸까? 어쩌면 저 바다 너머에 아무도 닿지 못한 신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아가씨에게서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아가씨가 새로운 도전을 찾아 엠브리오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아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아가씨는 수평선 너머에 신세계를 찾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은 나와 주인님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주인님은 열심히 아가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아가씨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바다가 위험한 곳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세상의 끝을 찾아보고 싶어요. 새로운 지도에 제 이름을 새겨놓고 싶어요. 주인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가씨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사람들에게 수평선 너머는 거대한 바다뱀이 지키고 있는 신의 영역, 인간의 몸으로는 살아서 들어갈 수 없는 전설의 땅이었기에 그 반대는 진실했다. 그러나 그 어떤 반대도 아가씨의 뜻을 꺾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아가씨는 모아둔 재산을 털어 마련한 배를 타고 신세계를 향한 항해를 떠났다. 대양, 아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최후의 성지. 아가씨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다 너머에 있다는 신의 땅을 찾아 모험을 떠났다. 바다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아가씨를 곱게 보지 않았다. 거친 풍랑과 파도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아가씨는 필사적으로 힘과 지혜를 짜내 고대하던 신세계에 도착했다. 아가씨가 발견한 신세계는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요정들의 땅이었다. 아가씨는 침입자를 경계하는 요정들에게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공존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고 요정 여왕은 아가씨의 요청을 승낙했다. 공존을 위한 아가씨의 노력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아가씨가 신세계의 개척자를 넘어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됐다고 칭송했다. 엠브리오 왕국은 신세계와 공존의 장을 연 아가씨에게 세상의 끝을 본 자라는 칭호를 하사하며 이후 모든 모험을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세계는 아직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 아가씨는 세계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끝없이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